한편 엄마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. 여 엎드리가 서서 하면 되는데 서서 하는 건 허리가 아프니까 뭐 하고 뭔 딴 하면 이렇게 부엌에 이렇게 주단자서 해. 이렇게 주단자 가지고 하고. 잘 삶은 시래기가 오늘 재료라고 합니다. 일을 마친 남편도 집에 들어왔네요. 뭐 맛있게 해. 맛있게 하라고. 맛있게 할 수가 있어요. 맛있게 하지. 음식할 때 참견 말해. 아니에요 그런 거. 먹는 거 가지고는 우리 절대 그 안 지켜요. 이거 끌까 가지고. 밀어진 안 냈는가? 밀어진 안 내고요, 안 내어요. 아 된장하고 하는가 그건. 마이끼리. 뭐요? 마이끼리라고. 천천히 해. 뭐 그렇게 바삐 이제 보여. 아버님은 들어오실 거면 들어오시지 거기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감독. 다 지키고 안 지킨다 하면. 콩가루요? 예. 콩가루와 시래기를 함께 담습니다. 그게 이제 오마지고 이래 이래 흔들어 막 이래 이래 흔들어 오마지고 그래 이래 이래 하고 그래 막 이래 이래 흔들어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냄비 부어 가지고 하면 뭐 저 백가테스 시기 주는 대로 할 게 더 나아요. 엄마표 초간단 요리 채썸무와 콩가루 무친 시래기를 넣으면 끝이라고 합니다. 처음 보는 음식이네요. 그 전 음식이라서요. 서울 음식하고는 양념하고 이런 게 다 차별 난다고. 한 소끔 끓어오르면 완성이라니 간단도 하죠. 슴슴한 맛이 매력이라는 콩가루 시래기국입니다. 와, 소박한 밥상이 완성됐어요. 아, 잡싸요. 너무 먹어. 따끈하게 밥 한 술 말아 먹으면 그만. 밥이 맛있네. 맛없어? 대답을 해야 되니 많이 없어. 근데. 대답이 뭔지 문제가 아니고 뜨거운 거 부어가지고. 우리는 밥 먹을 때 국물이 있어야 돼요. 국물이었으면 이거 인물이라도 있어야 돼. 난 밥은 맨밥 먹으면 안 씹어요, 그냥. 안 씹는 게 또 어때? 내가 좀 씹는다 이거야. 대충. 티격태격하면서도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. 그렇게 날이 저물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. 아침부터 힘이 넘치는 남편인데요. 힘 안 들어요. 새 노니 뭐 이것도 안 하고 뭐 밥 먹고 있잖아. 아우 역시나 엄마도 함께였네요. 땔감만큼 겨울나기에 효자노릇을 하는 건 없답니다. 평생을 말이죠. 친정집도 나무 뗐어요. 그때는 잠시나 그때는 전부 좀 나무 뗐어요. 연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는. 그래 좀 지내가고 이제 다 나오고 또 이거
벌려 나오고 이제 그랬지. 처음에는 그 전부 전에 전부 그때는 불 떼고 살았어요. 전기도 이거 여 어이게네. 우리는 그 있을 때는 전기는 들어섰는데요. 여는 어이게 전기도 없더라고요.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. 곳간에 곡식 채우듯 처마 아래 땔감을 쌓으며 살아온 세월입니다. 엄마는 오늘도 아궁이로 향하네요. 와, 메주콩이 한 솥 가득인데요. 이렇게 잘 됐대. 메주스만 겨울이 왔다고. 메주스만 이제 일이 다 했는 거지요, 뭐. 시골 일은. 메주는 시골에 일하고 제일 나중에 쓰는 게 있겠네. 제일 나중에 이걸 하는 거니까. 몇 시간을 푹 삶았답니다. 예, 잘 익었어요. 깨끗한 포대에 메주콩을 옮겨 담습니다. 남편이 적극 돕는데요. 어, 잘 됐어요, 아버님? 아버지 뭐 잘 됐는가 안 됐는가도 모르지요. 아, 내가? 그렇지, 모르지 뭐. 알겠어요. 그럼 뭐 해봤어야 뭐. 알지요. 안 해봤잖아요. 그래도 이거 뭐 푸고 이래 하는 거 보면 막 아는 척이지 뭐가 혼자로 해가지고 됐어 됐어. 힘쓰는 일은 언제나 나서서 해주는 남편이 콩포대도 번쩍 옮깁니다. 일단 콩포대를 잘 감싸주고요. 이불까지 덮고 메주콩을 그대로 밟습니다. 뜨거울 때 밟아야 잘 으깨진다네요. 이래 밟지를 못해. 밟으면 내 밟아가지고 자랑 깨지고. 목에 있는 건 아다 아다 뭐하그러. 이거 한 이길기라 찌기지. 오, 정말 잘 으깨졌어요. 아버님 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삶아가 그렇지. 이제 틀에 넣고 모양을 만들 차례. 단단해지도록 한 번 더 밟습니다. 그랬더니 와, 매끈한 밀주가 만들어졌네요. 저만큼 전에 잘 만들어가지고 가면 서울 가면 미주 코리아래. 미주 코리아. 미스 코리아가 이거. 이름도 근사한 메주 코리아. 안방에 입성했네요. 이거 다 내 골핑 줬다. 오, 싱그리가 이렇게 내일 가면 돼요. 끄덕끄덕이 돼요. 뭐 모지리만 모지리는 거. 다시 볏짚을 꺼내든 부부. 메주를 매달 때 사용할 메주각시를 만드는 중이랍니다. 정성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. 메주 쓴거든. 우리 둘째 아들이 부장을 돌락하더라고요. 우리 먹고 그랬지요, 뭐 이제는. 자녀들도 좋아하는 엄마표 메주랍니다. 매달기 딱 알맞도록 방구들에서 하룻밤을 말린 메주예요. 하긴 옷에 뭐 양파 부대 이어가지고 전부 줘보마, 드리보마. 그래, 그래도 집으로 많이 할락하지. 그래, 이 집이 있지. 좋은 택이라. 지프로 해야 이제 이게 더 숙성도 되고 더 집에 거기 집 그 냄새가 또 배고. 손재주 좋은 남편이 직접 실험도 만들었습니다. 엔진 내놓으면 또 추버가 이게 얼잖아요. 얼만 장이 시야 못 먹어. 앞으로 한 달 이상 잘 숙성될 예정이랍니다.
날. 읍내로 외출했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. 빈손이 아닌데요. 그건 뭐래요? 고기. 고기는 웬 고기는 고기 사서. 당신이요 보신 시키려고. 먹고. 이거 누가 끓이려고요? 아 내가 끓이 주지 뭐. 끓이 주신다고요? 고마워요. 아우 엄마를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고를 사왔답니다. 천막은 더 따뜻 모이지. 어머니 고기 잘 안 드세요? 네. 천막은 뺏다 모이지. 뭐 미분 다정하면 그렇지는 먹을까 뭐. 잘 안 먹어요. 그래가지고 굽었는 동. 어찌 보면 사온 것도 대단한 일인데 직접 끓이겠다고 나선 남편입니다. 엄마 허리가 굽은 후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다는데요. 항상 마음에는 있죠. 허리가 저리 굽어가 저리 가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마음에 만날 저거 해가지고 미안한 감이 많죠. 작년에도 이제 그러게 내가 몸이 그래가지고 또 내가 신장이 그렇고 뭐 어제 혈이 막혀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힘이 들었었어요. 안 그러면 작년에 좀 내가 하라고 마음 먹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늦었어요. 어미야 이거 몇 시간 정도 끓여야 되는 거? 그거 그러면 한 불 퍼내고 응? 한 불 퍼내고 새로 부어야 되는데. 아 물을? 그래 해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고맙네요. 고맙긴 고맙네. 근데 고마운데 그 옛날에 노래도 잘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지. 지금 엉뚱한 소리. 엉뚱한 소리가 아니고. 아침 바람에 무슨 노래를 하고 그는. 그래도 한곡 해봐. 에이씨 참 빗글 다 죽인다.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슬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해첨은 부두에서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. 그전에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개인지는 잘 못하네요. 드디어 완성된 남편표 사랑의 곰탕입니다. 엄마를 생각하며 만든 정성만큼 진하게 우러났는데요. 내친 김에 밥상까지 직접 차린 남편입니다. 내가 끓이는 거 한번 먹어보게. 알았어요. 맛이 뭐 그냥 보통. 과연 입맛에 맞을까요? 맛이 좋네요. 고기 맛있어? 끓여줘요. 어, 나도 맛있네. 고기 물 끓여줘가 잘 먹겠습니다. 덕분에 잘 먹네. 내가 잘 먹네. 먹는 것도 좀 마구 먹고 건강하게 좀 허리도 좀 피고 그랬다니 그러.
일도 좀 덜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. 그러니까 어쨌든 또 무거운 거 들지 마고 조심하고. 엄마하고 연애한테 잘해줘봐. 그... 네. 참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.